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리뷰를 해드렸듯이 푸마에서 그 MG 스터드들이 지속적으로 국내 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퓨처지, 뭐 네이마르 착용 이후에 지금 푸마 제품에 대한 인지도 아니면 선호도가 상당히 올라가서 푸마 퓨처지 제품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제품도 MG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 MG 제품, 푸마의 수요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국내 출시된 제품 중에, 아디다스의 에이지는 이미 FG 타입에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나이키는 공교롭게도 지금 에이지 스터드를 국내 출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국내 지금 그라운드의 환경은 과거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인조구장과 풋살장이 늘어나서 예전에 비하면 어쩌면 축구를 즐기거나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는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인프라가 그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그외 부수적인 것들이 충분히 시장 환경에 맞게 따라가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국내 출시된 이건 뭐 글로벌 차원에서도 사실은 뭐 에이지 구장의 확산에 따른 에이지 제품이 좀더 세분화되거나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 거 등급별로 그거는 근데 국내에는 충분히 거기에 지금 그런 외국의 추세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과거에 예를 들어 10년 20년 전뭐 30년 전에 미국이나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설치되었던 인조 구장 카펫형 인조 구장 특히 우리가 흔히 아스트로터프라고 불렀던 그러한 그 경기장, 그 운동장의 형태 이런 거에 비추어서 지금은 A 매치가 가능한 정도 아니면 천은 잔디에 아예 인조 잔디를 섞어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경기장의 잔디굴을 구성을 시킴으로써 잔디 관리의 어려움, 그러니까 그 일조량, 그 다음에 그 물을 얼마나 자주 잘줄수 있느냐 하는 뭐 강수량 이런 것과 뭐 강수량에서는 사실은 이제 스프링쿨러가 해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일조량과 그두 개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잦은 비가 내리거나 했을 때 운동장 손상이 급하게 급격히 그 심해지는 경우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 하이브리드 구장 같은 것들이 시도되고 있고 아니면 아예 인조 구장 기후 환경에 따라서 잔디 생육 조건이 극히 안 좋은 지역이면 그냥 아예 인조 잔디로 제품을 만들죠. 인조 잔디로 아예 축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구장의 조건들이 점점 확산이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천연 잔디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이 활동하는 경기장에 천연 잔디를 구성을 하면 잔디 자체로 그 관리를 하는 것 자체는 뭐 잔디를 어떻게든 상태로 뭐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지만 문제는 좋은 잔디 환경, 즉 축구를 제대로 할수 있는 구장의 환경으로 만들라 그러면 연간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천연 잔디에 가까운 인조 잔디로 대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아마추어 클럽들이 활동하는 무대로는 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되긴 하죠. 그 정도로 인조 잔디 이를 구성하는 나일론 섬유들의 그 개선이 최근에 빠르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환경은 여전히 아스트로터프형에 가까운 즉 카펫에 가까운 인조 잔디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추어서 또 풋살장도 늘어나고 있어서 비교적 TFO화에 대한 인식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TF화로 계속 풋살만 한다 그러면 사실 TF에 만족할 수 있겠지만 11대 11을 할수 있는 큰 경기장들이 터프형에 가까운 인조구장으로 구성이 되어 잔디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TF화를 신고 뛰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킥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느껴지죠. 뭔가 미진한 점이. 그러니까 강한 킥을 보내는데도 예를 들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킥 손실이 발생하니까 TF화가 그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자면 쉔크 강생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약간 내려 있거나 물기가 좀 있으면 그런 형태의 터프 구장에서는 미끄러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TFI 스터드와 지면에 물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TFI 스터드들이
마찰력을 상실하면서 미끄러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럴 때는 잔디가 약간 있거나 만약 아스트로터프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불안하게 느끼니까 이 스터드형 축구화를 찾게 되는데 그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땅하게 추천할 만한 우리가 신을 만한 스터드 있는 축구화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AG 구장에 전용으로 나오는 아디다스 제품들은 최근에 그런 제품들은 대개 보면 실제로는 AG 구장이라고 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면 어쨌든 형태가 이런 식으로 스터드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힘들다. 나이키는 구형으로 예전에 나왔던 AG 프로의 그 스터드들이 국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최근에는 해외에서 나오긴 하지만 국내는 출시를 안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즈노의 이 라운드형 아니면 아식스에서 나오는 엑스플라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라운드형 스터드가 채용된 제품이죠. 사실상 미즈노의 일본에서 만들어내는 이 미즈노의 이 모렐리아 아니면 네오에 들어가고 있는 이 라운드 스터드는 일본 측에서는 이게 맨땅 천연잔디, 인조잔디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스터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맨땅과 천연잔디와 그 다음에 그 인조구장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유일한 이유, 근거가 되는 거는 스터드가 둥글다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스터드의 소재, 그 다음에 스터드의 높이, 스터드의 크기, 직경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를 봤을 경우에 이 미즈노 축구화의 아웃솔 플레이트와 스터드는 다른 아디다스나 나이키 이런 제품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차별되는 점이라고 하면 여전히 원형 스터드를 유지를 해서 인조 잔디든 천연 잔디든 신발이 지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퀵 움직일 때 잔디 씹힘 현상이 최소화되고 그 다음에 회전을 했을 때 잔디를 씹는 경우가 다른 블레이드 타입보단 적기 때문에 거기에 회전성에서 조금 더 확보가 된다는 거 말고는 다른 아무런 이 스터드가 인조 잔디에서도 최적화된 스터드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자,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축구화들이 왜 나이키의 AG 예를 들면 이 제품도 그렇고 이런 제품들 나이키 AG 그 다음에 아디다스 AG 그 다음에 푸마의 MG 이런 스터드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스터드 개수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터드가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 잔디에서는 소위 말한 나이키가 사용하고 있는 쉐브론 스터드 같은 것들로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잔디 씹힘 현상에 있어서 방향을 꺾을 순간에 잔디가 그립성에 너무 지나치어서 발을 뽑아내거나 이럴 때 힘들다고 느끼면 그만큼 선수의 움직임이 제어가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항이 되거나 잔디가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에이지 스터드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라운드형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스터드도 완벽하게 앞뒤가 다 그거죠. 근데 예를 들면 TM4는 여기까지는 다 라운드고 여기는 블레이드, 여기 블레이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웬만큼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물론 웬만큼 사용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문제는 AG 스터드가 아닌 FG 스터드는 스터드 끝에 사용되는 소재라든지 이런 플레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의 소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천원 잔디에 맞도록 딱딱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딱딱한 물체인 동시에 그 쉐브론이나 그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딱딱한 물체가 바닥과 부딪히고 힘을 받게 되면 통창으로 만들어진 스터드가 아니라 스터드가 소켓처럼 아웃솔 플레이트 안쪽에 위쪽에 꼽혀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은 스터드와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완벽한 일체감이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힘을 받았을 때 한쪽 방향으로 힘이 과하게 되면 부러져 나간다 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체중이 지나치게 실리게 되거나 힘이 실리게 되면. 그래서 그 FG 스터드를 사용을 하지 말고 말 것을 계속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라운드형 굳이 스터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미즈노 계열의 라운드형 이 스터드 제품을 계속 착용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디다스가 지금 이러한 스터드를 포기를 하고 나서
적절한 대안이 국내 없어졌죠. 최근 1, 2년간 적절한 대안이 없어졌어요. 이 유일한 대안이 뭐냐? 바로 이 푸마가 선보인 MG 스터드입니다. 근데 그럼 과연 이 푸마의 MG 스터드가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베스트 솔루션이냐? 우리나라 인조구장에 맞게 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대개 이제 브랜드라든지 어떤 선수가 특정 선수가 신고 있는 신발 뭐 특정 모델에 대한 많은 그 선호나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가 어린 친구들일수록 나이키 선호도가 높고 그 다음 아디다스 선호도가 높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축구화는 사실상 국내에는 나이키랑 아디다스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청소년 단계에서는 고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이 아마 전체 착용률을 비추어 보면 90% 이상, 물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긴 할 텐데, 어쨌거나 나이키, 아디다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일본은 조금 달라요. 제가 일본 고등학교, 대회에 그 축구화 착용, 착화 비율을 비춰 보여드렸을 때 미즈노가 상당히 높게 나오죠. 나이키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한국이 거기에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 특히 선수 한다고 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그냥 무조건 나이키나 아디다스, 호날두가 신거나 메시가 신는 신발 브랜드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 입장이나 아니면 지도자 입장에서 뭐 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애들 못 이기죠. 애들을. 예, 내가 이거 신고 싶다는데 뭐 보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 또 축구에 대한 어떤 뭐 전문적인 체계적인 지식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의 무조건 그러니까 스터드의 형태 아니면 자기들이 운동하고 있는 그라운드 서페이스 타입 이런 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일단은 브랜드가 우선이 되고 그 브랜드 중에서 포지션에 맞는 어떤 뭐 사일로가 있다 그러면 이미 그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따라가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브랜드가 정해지고 사일로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수가 신는 것과 동일한 모델이니까 둘 FG 타입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환경이.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 그래도 축구화를 좀 신어보고 나서 브랜드에는 굳이 않더라도 이제는 내가 주로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인조구장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만한 것 그럴 경우에 발목이나 무릎에 크게 영향이 없고 그러면서도 충분한 그립성이 확보가 되고 그러고 뭐 브랜드로서는 너무 안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진 브랜드야 되고 그 다음에 에이지 인조구장이니까 어쨌든 스터드는 있어야 될 것이고 TF는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만한 스터드 중에서는 그래도 스터드가 낮고 개수가 많은 제품 그렇게 찾다 보면 결국 도달하는 게 여기로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로. 자 그러면 그렇게 내가 어떠한 특정 환경 내가 운동하고 있는 서페이스의 타입이 절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스터드를 선택을 했다. 아, 이 MG가 그나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인조구장에서 커버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거 해서 이 축구화를 구입을 했다고 치자고요. 문제는 단순하게 축구화를 구입할 때 밑쪽에 아웃솔, 스테이드, 이거, 스터드의 구조, 형태만 보고 축구화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가 축구화를 구입할 때는 이 스터드는 최종 단계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의 신발의 소재,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라스트의 형태, 그 다음에 신발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적 메커니즘의 종류, 다양성, 혁신성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축구화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축구화 중에서 내가 운동을 하는 환경이 천연잔디다 그러면 FG로 가는 것이고 맨땅이다 그러면 HG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풋살장이다 그러면 TF나 IC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MG 스터드를 선택을 했다고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제품이 내 발의 족형, 라스트 그런 것들과 잘 일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착용 편의성이 높은 어퍼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양한 발을 수용할 수 있는 신발의 어퍼 소재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신축성이나 아니면 어퍼의 분리 형태라든지 그 다음 힐컵의 구성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신을 수 있는 형태의 신발이냐 하는 게 먼저 다시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신어보고는 이 MG 스터드가 이 그러한 어퍼에 문제가 없을 때 최종적으로 다시 MG를 선택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돌아온다 이거죠. 그럼 그런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환경, 우리나라 축구장 환경에 비추어서 이 MG 스터드는 스터드 자체로만 보면 분명히 강점은 있어요. 낮고 많은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스터드 압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스터드 압에 대한 걱정은 훨씬 덜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울트라 제품에 제가 이거를 실제로 실착을 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제품인데 이 당시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스터드 수가 더 많아졌고 앞 저 전족부 후족부 전체에 걸쳐서 많아졌고 그래서 사용 편의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봤었었고 MG라고 하는 거는 멀티그라운드니까 예를 들면 맨땅이다 인조구장 아니면 터프구장 이런 거를 사실상 종합적으로 웬만큼 다 커버할 수 있는 낮은 형태의 스터드가 잘 유지가 낮고 많은 스터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터드 자체로는 상당히 편의성이 있을 거라고 봤었었어요. 그리고 사이즈를 265로 제가 리뷰를 하면서 착화를 해봤을 때는 전반적인 발볼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길이는 물론 당연히 저거 제가 신는 것보다 5mm가 기니까 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사이즈를 255로 내리고 MG로 가자. 그래서 이 제품이 국내 안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은 이제 해외에서 구입을 한 케이스예요. 문제는 제가 FG를 가지고 리뷰를 하면서 신었던 모델 동일 모델에 260을 신는 것과 그 다음에 255 사이즈로 실제 착용을 위해서 길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MG 스터드를 채용한 이 제품을 선택을 한 이후에 구입하고 실제 발을 넣으면 의외로 이 MG 스터드를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건 이 제품의 리뷰가 따로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아웃솔 플레이트가 너무 지나치게 단단하고 하드하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힐컵이 익스터널 힐카운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익스터널로 들어가 있는 여기 우레탄들이 쭉 커버를 치고 있는 이 형태보다도 그게 없는 이 울트라의 뒤쪽 힐컵이 너무 지나치게 단단했었어요. 그래서 255를 신으면 길이 방향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데 문제는 힐 쪽이 전혀 움적 달성을 못할 정도로 홀드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한데 아시겠지만 힐에 있는 힐 쪽이 너무 축구화 쪽에 뒤에서 락으로 걸려서 이게 잠겨버리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 뼈를 타고 올라가는 근육과 신경계 전체에 강한 당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당김 현상이 완화가 될 정도로 충분히 착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이게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를 착용을 하고 시차하러 나갔을 때 뒤쪽 당김이 너무 심하니까 이 축구화를 신을 수 있는 축구화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은 많은 축구화의 리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냐면 새 제품을 리뷰를 하면 안 돼요. 리뷰어들이. 저부터도 마찬가지인데 축구화의 기본적인 소개는 우리가 이런 제품에 이런 제품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 하고 얘기를 해주더라도 실제 제품에 대한 완벽한 리뷰는 그 축구화를 최소한 200분 이상, 300분, 400, 200분 이상, 그러니까 미니트로, 그러니까 최소한 90분 경기, 3경기 이상은 치른 이후에 신발의 어퍼가 자기 발에 어느 정도 핏을 형성시킨 이후에도 그 이후에 이 라스트 소재 이런 것들이 힐 이런 것들이 자기 발이 완벽하게 핏이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해외 리뷰어들이든 국내 리뷰어들은 신제품을 가지고 제품을 판단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품의 정확한 리뷰를 하기가 평가를 내리기가 그런 점 단점이 있는데 지금 푸마에서 새로 출시한 울트라 1.3이나 퓨처 예, 이 MG 스터드들은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나왔던 모델에 이 강한 하드 플레이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휘게 하면 여기가 쭉 휘어지면서 이 특이한 거는 이 앞쪽이 다른 제품들은 스프린트성 때문에 발가락에 그러니까 실제로 발을 우리가 런닝을 하거나 하게 되면 발가락 앞에 힘이 가는데 그러니까 발가락이 없으면 사실 달리기를 못하죠. 그래서 이 발가락이 접히는 부분에 고탄성을 유지하도록 해서 가는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발 전족부 전체가 쪽에서부터 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탄성이 이게 이제 고스티드랑 비슷한 부분이죠. 근데 개선된 형태에서는 여기가 휘어지지 않은 건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뿐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당기면 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이제 플레이트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리고 스터드 개수도 조금 줄어들면서 오히려 스터드 배분이 잘 되어 있으면 개수에 상관없이 스터드 압은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설계를 기준으로 스터드 수를 줄이고 스터드의 압은 여전히 전과 동시에 같게 그 스터드 압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스터드 수를 줄였기 때문에 대신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됐죠. 물론 어퍼 자체도 지금 새로운 어퍼를 매트릭스 에버라는 기본 소재는 동일하긴 하지만 소재의 가공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 울트라 때 사용된 같은 매트릭스 에버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소재거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원사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사를 썼기 때문에 매트릭스 에버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 뿐인데 여기도 그렇고 퓨처에서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쑥 휘어질 정도로 고탄성이 확보가 됐어요. 이렇게 플레이트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거는 신발 착화에 있어서의 큰 장점이죠. 문제는 이 푸마 두 제품의 MG를 제가 선뜻 추천드릴 수 없는 이유는 어퍼입니다. 어퍼. 왜 어퍼냐? 개선된 울트라 1.3 어퍼는 우선 이 소재가 변경이 됨으로써 다른 브랜드들은 변경한 소재에서 대부분 스트레치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진화가 돼서 GT라든지 뭐 스피드플로 같은 제품들은 신발을 신고 나면 여기가 이 어퍼 자체가 고탄성을 갖고 있어서 발에 밀착이 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어퍼가 다 밀착이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울트라는 부분적으로 발에 밀착감이 GT라든지 그 다음에 스피드플로보다 못해요. 우선은 첫 번째가 그럼 그게 장시간 착용에서 의해서 성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거는 뭐 개인의 발의 모양의 차이도 있을 수 속형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에 따른 차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퓨처지는 그럼 어떠냐 퓨처지는 이 자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인조가죽 자체는 사실상 큰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발의 모양이나 발의 크기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퓨전 핏 밴드가 일정한 정도의 탄성을 갖고 있는데 신으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는 여기를 홀드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높은 홀드성 때문에 발에 잘 밀착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발에 밀착이 되는 부분이 본인의 발바닥 하단을 흐르는 혈관들을 자극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발저림 현상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축구화의 밴드가 완전히 흐물어지기 전까지는 그 부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퓨처즈 때는 제가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사이즈, 지금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제품도 같은 255, 255 사이즈인데 신으면 이쪽은 길이상으로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는데 신형에서는 같은 사이즈를 신으면 발에 10mm 가까이 이렇게 누르면 쑥도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길이를 맞추려고 하면 결국 다시 이 여기가 더 좁아지게 되는데 길이를 좀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홀드성이 지나치게 더 강화되면서 내 발과는 완전히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힐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퓨처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발 사이즈 255를 갖고 와서 리뷰를 했는데 누르면 10mm 이상 앞쪽이 남아요. 그럼 이 길이 문제를 이 길이가 남는 게 불만이어서 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다운해서 250이나 245로 내려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밴드의 탄성은 기존에 보다 더 타이트해지겠죠. 그럴 경우는 아예 못 신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발을 신고 사이즈를 크게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이즈로 그대로 갔는데
밴드가 잘 잡아주니까 어느 정도 홀드성이 있어서 타이트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있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피가 안 통해서 발저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키를 조금 늘려가면 결국에는 발이 안에서 앞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락다운이 안 되죠. 그러니까 푸마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모델을 기준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스터드 다 그러니까 FGAG는 사실 말할 것도 없는 게 그 정도 높이 스터드는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왜 뭐 사용하면 되지? 물론 사용할 수는 있죠. 아, SG를 가지고 무슨 맨땅에서 차도 되고 아스팔트에서 공 차도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축구화가 의도하고 있는 기능적 역할의 기본에 충실하게 하려고 스터드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실감하려 그러면 제품이 제조사들이 그 제품을 만들 때 기획했던 컨셉, 즉 이 제품이 FG라고 하면 그거는 천원잔디에서만 그 제품의 성능이 충분히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라운드 환경과 맞지 않는 스터드를 채용하면서 그 축구화가 좋은 축구화이길 바라는 거는 완전 바보는 그 바보가 아니면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엉터리의 리뷰어들 아니면 엉터리 리뷰 아니면 엉터리 개인의 그 뭐라 그러죠? 개인의 체험 이런 걸 가지고 이 축구화의 그 리뷰판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이게 몇 년간 그런 것들이 반복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축구화 선택에 있어서 기본 중심점 뭘 기준으로 내가 축구화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객관적 기준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이 다 상실됐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포지션별 뭐 축구화 뭐 터치 축구화, 사일러 축구화, 뭐 스피드 축구화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쥐고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제 경우에는 아예 리뷰를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 터치 컨트롤 사일러, 뭐 컨트롤 사일러, 뭐 스피드 사일러 이런 말 개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가 그런 캐 사일러로 분열할 수 있다. 그다음 포지션별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축구화에 추가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축구화를 접근을 하지도 않고 인식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택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그냥 다른 거죠.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인조에서 뛰기 때문에 MG 스터드, 낮은 스터드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난 이거 사야겠다. 그런 식으로는 접근 안 된다는 겁니다. 스터드 조건이 그렇게 잘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퍼의 조건이 본인의 발과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스터드를 갖고 있어도 쓸모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TF 같은 경우도 그냥 TF니까 미즈노 TF의 아웃솔, 그 다음에 뭐 아틀레타 TF, 뭐 데스포르치 TF, 온갖 종류의 TF들이 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했었을 때 착용감이 다 다르죠. 왜 다른가요? 다 똑같은데 아웃솔 소재 플레이트 이런 건 다 다른데 어퍼의 라스트가 다르고 어퍼의 구성 방식이 다르고 소재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특정한 그라운드 환경에서 내가 쓴다.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스터드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축구화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그 커뮤니티에 올린 C3를 제가 올렸고 그 다음에 그 C3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후님하고는 아침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C3 모델과 이 모델 사이의 유사성을 쭉 이제 사진을 찍어서 비교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 후님이 이제 C3 TF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론 풀 캥거루인데 기본적으로 앞부 여기 가죽의 전족부에 이제 스티칭과 라스트에 약간의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앞코를 구성하는 거나 미드솔 그 다음에 아웃솔 여기에 구멍이 뚫려있긴 하지만 방식만 조금 다른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라운드가 약간 이제 마르목골 같은 형태로 변경되고 뭐 그런 것들 일부 변경이 있지만 제가 C3 같은 아식스의 TFI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젝트의 2002 모델과 2015 이게 15의 개량 모델이었거든요. 인조가죽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두 제품 다
축구를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볼 컨트롤 능력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많았었어요. 이것도 낮은 코어의 문제. 이제 물론 이런 부분이 미세하게 그 제가 봤을 때는 C3에서는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사진이나 이미지로 봤을 때로 그 축구화가 어떻다 하는 느낌과 실제 그 제품을 착용했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치 않으면 축구화 선택은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제품을 먼저 리뷰를 하고 대강 이럴 것으로 보인다 하고 리뷰를 하고 실착을 하고 나면,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90분 3경기 이상의 아마추어들을 하듯 그 시간 정도, 그러니까 210분 이상은 완전히 신어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상 정확한 리뷰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발에 맞게 성형이 되지 않았거나 성형 가능성이 없는 제품을 가지고 최초 실착을 한 다음에 리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정확한 리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리뷰어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보듯이, 어떤 분들이 최근에 글을 올렸듯이 네오2를 처음에 구입해가지고 발이 너무 타이트하게 느꼈는데 한 달 정도 사용하면서 인생 축구화가 됐다. 그런 얘기들이 뭐냐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성형 과정을 거치기 전에, 자기 발에 맞게 성형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 신발의 느낌과 거친 이후에 다르고,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을 경우에 기온이 10도 이하인 경우에 이하에서 축구화를 테스트하는 거랑, 그 다음에 20도 이상, 25도 이상, 30도 정도에서 축구화를 테스트하는 거는 전혀 다른 최초 실착 느낌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어쨌든 정확한 리뷰를 하는 거는, 리뷰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4월 이후부터 10월까지만 리뷰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제대로 된 리뷰가 가능할 거라고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그 최근에 나오는 축구화들이 소위 말해서 그 열에 반응을 하는 인조 소재들, 인조 가공물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트가 온도가 낮아지면 딱딱해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좀 부드러워지고 이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면 이 리뷰를 하는 시기도 마찬가지, 시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리뷰 방식도 사실은 지금처럼 최초 나온 축구화를 바로 신고 실착 리뷰라고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최소한 200분 이상을 충분히 착용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리뷰를 해야지 제대로 된 정상적인 리뷰가 나온다. 사실 그 과정은, 성형 과정을 잘 거치면 지금보다 제가 하는 리뷰의 상당 부분들도 아마 지금보다는 평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 그런 여건이 되질 않기 때문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리뷰들도 대부분 그런 리뷰의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영상을 보시고 축구화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MG 스터드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 스터드를 선택하라고 퓨처지냐 울트라냐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두 제품을 다 신어보고 이 두 제품이 다 내가 그동안에 신어왔던 축구화들의 성향, 내가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그러한 축구화들의 성향을 충분히 잘 반영해서 그러한 성향을 계속해서 이어서 신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핏감이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TF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MG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MG 스터드가 인조 구장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스터드 자체가 신발이니까 나는 그냥 일로 가겠다, 그러면 이 푸마 축구화는 울트라 모델이든 퓨처지든 길이 방향의 그 사이즈 부분과 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의 특성, 화학적 특성 이런 거를 고려한다고 하면 쉽게 이 MG 제품을 국내에서는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불만족스러워서 이 제품이 나와서 어프가 얇아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MG 이 플레이트가 유연성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제품을 리뷰를 해서 빌려왔는데, 발을 넣어서 신어본 바로는 이건 좀 어렵겠다 하는 게 결론이고요. 이 제품은 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밴드가 있어서 발을 좋아주지만 기본적으로 퓨처지의 지금 문제는 사이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즈보다는 좀 크게 나온다. 내가 푸마를 255를 그동안 신었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최대 10mm까지 더
크게 나온다 이렇게 봐야 돼서 그 길이를 만약에 맞춰서 신고 싶다 그러면 이 발볼을 감당할 수 없는 형태가 이 요 퓨전핏 밴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축구화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푸마 MG 스터드가 우리나라 구장 환경에서 TF나 아니면 타사의 그 AG 스터드를 대체할 만한 제품인가 하고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제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푸마 MG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